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숙성회가 맛있는 홍대 맛집 올드타운인데요. 원래는 송도에서 숙성회로 유명한 곳이었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는 홍대 방면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홍대 맛집 올드타운 메뉴판을 살펴보니 숙성회 외에도 제철 메뉴부터 전체 요리, 일품 요리, 파스타까지 다양하고요. 주문한 메뉴는 모듬 숙성회 썸머 트러플 파스타 한돈 토마호크 가치입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면 기본으로 김과 양배추와 장아찌가 나오고요. 다음은 산토리 하이볼과 콜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뜯으셔도 되고 준비해드린 칼로 뼈 따라서 잘라서 드셔도 돼요. 토마호크 가치답게 큼직한 뼈를 통째로 튀긴 모습이고요. 촉촉한 가치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모습이고요. 곁들여 나온 소스에 콕 찍어 먹어보면 부드럽고 바삭, 소스에 잘 어울립니다. 새벽마다 공수한 제철 생선을 숙성하여 맛을 낸 올드타운의 모든 숙성의 12종이고요. 홍대 맛집 대표 메뉴 숙성의 중 사이즈인데요. 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숙성시키면 더 쫄깃한 식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위에 트러플이랑 트러플 뿌려주셔서 한번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세계 3대 진미 여름 트러플 버섯으로 맛을 낸 풍미 가득한 파스타 요리이고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트러플을 아주 소량 넣어주는데 올드타운 홍대점에서는 프랑스산 최고급 트러플을 넉넉하게 직접 갈아주셔서 그런지 풍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급스럽고 쾌적한 홍대 맛집 올드타운. 쫄깃한 숙성회와 트러플 향 솔솔 파스타도 맛있었고 바삭바삭 육즙 가득한 가치도 매우 맛있었는데요. 여긴 분위기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라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